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코 FX의 디아블로 GH 시그니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블루스 기타 연주자이자 수집가, 최고급 빈티지 기타와 앰프의 딜러인 그레고르 힐덴은 10여 년 전 독일의 작은 가게에서 최초의 디아블로 페달 중 하나를 구매하였고 그날 이후부터 수백 회의 라이브와 기타 데모 비디오에서 디아블로를 사용하여 연주하였습니다. 오코 FX는 그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조정이 가능한 2인원 오버드라이브 및 부스트 페달 디아블로 GH를 제작해 선물하였으며 이 모델은 탁월한 다이나믹 품질과 매우 선명하고 따뜻한 톤을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이 외관을 보면 최근에 나오는 이 오코 FX의 이 이펙터들과 닮아 있고요. 이전에 이제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왕눈이 왕눈이 예, 왕눈이가 이 시그니처였다고 한다면 이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이 모던한 디자인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오코 FX의 이 이펙터들이 굉장히 모던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GH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그 디자인을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내부 전압을 6에서 18V로 조정합니다. 전압이 낮으면 더 많은 압축과 굵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전압이 높을수록 타이트한 점과 선명하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피드 입력 신호의 저주파를 제어하여 프론트 픽업에서도 단단하고 투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바디 굵고 힘있는 리드 사운드를 위해 첫 번째 게인에서 중저음을 추가합니다. 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트래블과 하이 미드를 추가합니다. 인풋 스위치 3-way 미니 스위치로 기타와 최상의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 단계의 감도를 설정합니다. 미드 스위치, 3-way 스위치로 중음의 주파수를 변경합니다. 부스트, 부스트 회로의 마스터 볼륨 컨트롤입니다. 톤, 부스터의 트래블 컨트롤을 조절합니다. 게인, 디스토션 레벨을 제어합니다. 레벨, 오버드라이브 섹션 출력 볼륨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아블로, 그리고 그 전에 다뤄봤던 디아블로와 부스트가 달려있던 모델과 이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세팅값 자체가 조금 다르게 튜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하얀색 배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부스트. 네. 와 관련된 컨트롤 노브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아블로처럼 컨트롤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부스트 채널은 안 건들고 이 드라이브 채널 먼저 사운드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게인을 많이 높여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아블로보다 뭔가 좀 더 꽉 차 있다. 밀도감이 좀 더 높은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그냥 디아블로도 좋지만 이 GH 시그니처 모델이 좀 더 제 취향이긴 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아블로는 누가 들어도 나 디아블로야 라는 사운드였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뭔가 타협한 듯한 느낌이에요.
다양한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좀 더 스탠다드한 사운드지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바디 노브도 변경을 하고요. 스위치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미스터 빅의 데디 브라더 러버리를 보이로 연주를 해주셨는데, 자 잠깐 톤 한번 잡아볼게요. 미드 부스트를 걸고 다음에 다이나믹을 많이 높여서 같은 거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들이 좀 더 과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같은 페달 맞나 싶어요. 지금 게인을 좀 줄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은총씨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같은 페달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수록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사운드를 다 들려드릴 수 있는 페달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게 하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딱히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기대 안 했는데 뭔가 디아블로가 더 좋겠지. 뭐 이렇게 뭐 살 붙여가지고 좋은 페달 난 잘 못 봤다 그냥 이연주였는데 지금 이 지금 방금 세 개 맞습니다. 듣고 나서 이거 같은 페달이야? 이거면은 이거 하나 사는 뽕을 뽑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확 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크리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이나믹 좀 더 줄이고 바디를 높여서 네. 볼륨을 좀 줄까요? 레벨을. 레벨 조금만 더 올릴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부스트를 써서 한 두 가지 사운드 정도만 더 들어볼 텐데 요 상태에서 그냥 요 상태에서 부스트를 눌러서 볼륨을 조절해 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부스트를 밟아볼게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 페달의 주인이죠. 이 그레고르 힐덴이 실제로 이 기타 데모 비디오,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기어타임즈처럼 이 기타 데모 비디오를 찍을 때 이 왜 이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진짜 드라이브 사운드 A부터 Z까지 다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기어타임즈에 필요한 페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정말 다재다능하고요. 다양한 사운드를 갖춘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씨 먼저 이 오코 FX의 디아블로 GH 시그네처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알파에서 오메가. A에서 Z까지 뭐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 친구의 기본적인 드라이버 성향, 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어떤 그 얘가 뭐 풀게인이든 뭐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얘가 게인이 먹는 성향이 맞으시면은 뭐 지금 뭐 프리적인 느낌부터 해서 뭐 크런치 이런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노브가 많으니까 톤 메이킹도 너무 많고, 이거야말로 진짜 뭐 또 하나의 올인원 드라이브 페달이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 역시 비슷한 한 줄평이고요. 기타리스트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담은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모든 사운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이렇게 특출한 이 뭔가 이 독특한 유니크한 사운드든 뭐 만져보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더라도 진짜로 연주자가 생각하는 모든 드라이브 사운드부터 모든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이 하나의 페달로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다루면 다룰수록 강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페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오코 FX 이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독일의 기술력 젊은이 그렇죠.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앰프 기반의 사운드부터 이렇게 다재다능한 드라이브 페달까지 완성도 높은 페달을 만드는 브랜드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멋진 오코 FX 페달 하나씩 업어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 원대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